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무엇을 하죠? 전구 갈기. 자동차 전구를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난번에 자동차 배터리 갈기로 조회수를 폭망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시도하는 자동차 정비 시리즈입니다. 잘 보시면은 애꾸눈입니다.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오른쪽에 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. 이게 하향등이라고 하는데 하이빔은 상향등이라고 땅을 보고 있다고 해서 하향등이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제일 싼 걸로 나왔습니다. 남영 전구라고 하는데 정비소 가서 갈아달라니까 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. 이거 전구는 얼마인데? 한 3,000원에서 5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. 가겠습니다. 신기하다. 저걸 떼낸단 말이야? 겁나 신기하네. 컨텐츠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보넷을 열어야겠죠? 시동을 먼저 끄고 가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얘가 이상하게 걸려있어. 그래서 얘를 슬라이딩인 것처럼 밀어줘야 돼. 고리가 이렇게 걸려있어서 얘를 고리를 탁 이렇게 해줘야 돼. 서민재 씨를 한번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.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딱 하나. 물을 모자르면 여기다 워셔액 집어넣는 거밖에 모르고 또 하나는 배터리. 데코. 저번에 우리 갈아 낀 거 지난 영상에 꼭 봐주세요. 위치상 얘가 있잖아, 동그라미. 얘가 있잖아, 이쪽에도. 동그라미가. 돌려볼게. 오, 빠졌다. 얘를 빼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얘를 잡아당기면 얘가 탁 나와. 얘를 이렇게 뽑아서 싹 잡아당기면 뽑히고 그럼 그 안에 전구가 있거든? 일단 전구를 한번 빼보겠습니다. 헐, 미안. 여기서 정비 좀 할게. 여기가 내 집이었군. 엄마야, 얘 왜 이래. 어, 깜짝이야. 왜 겁도 없냐? 어떡해. 아, 바로 옆이었구나, 고양이 집이. 몰랐네. 계속 소리가 나길래. 얼마나 지났죠, 시간이? 몰라, 한 30분 넘게 지난 것 같아. 아, 너무 힘들어서. 사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잖아. 오른쪽은 사실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왼쪽을 보면서 여기서 좀 학습을 한 다음에 오른쪽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. 그러면 내가 왼쪽 등을 한번 설명할게. 워시아기 바로 앞에 전중도 뚜껑이 있거든? 클로즈 오픈이잖아. 이렇게 돌리면 열려. 여기 있는 거를 돌리면 얘가 빠져, 이렇게 동그랗게.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. 첫 번째로 뚜껑을 연다. 두 번째로 얘를 잡아당기면은 되고 세 번째로 요 클립 같은 게 있어, 클립. 얘를 누른 다음에 이쪽을 밀어. 눌러서 오른쪽으로 밀면 얘가 딱 고리가 빠져, 이렇게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고리가 빠지면은 얘가 빠져, 이렇게. 그러면은 얘를 빼고 전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리가 있어요. 전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리를 건 다음에 누르면 돼, 고리를. 고리를 눌러서 이렇게 밑에다 걸어주면 돼. 눌러서 걸어주면 돼. 역순을 다시 이제 노란색을 껴줘야겠죠? 더 위로. 꽂고 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딱 닫아주면 됐지? 이제? 이제 모두 다 끝났고 그럼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. 자, 이제 한번 시동을 켜보겠습니다. 3, 2, 1. 오, 아주 균형 잡혀 있어. 밸런스가 아주. 요 놈이랑 똑같이 다시 요 놈도 불이 들어왔죠? 네. 성공. 성공. 자, 그러면은 저희가 얼마나 걸렸죠? 40분? 40분 걸렸어? 그 정도 걸리지 않았어? 처음 하니까. 그러니까 많이 헤맸지. 많이 헤맸는데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. 그놈의 고리가 문제였구만. 만 원 주고 그냥 장비소 가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? 아니면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? 직접 할 수 있지, 이제. 여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? 못할 것 같아? 당연히 할 수 있지. 배터리 가는 건 좀 어려운데.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게는 상관없고 스킬이 필요한 거니까. 맞아. 아,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졌다. 내가 블로그를 봤을 때 1분 안에 했다고 했거든? 오른쪽은 조금 쉬우니까 맞아. 1분. 왼쪽은 조금 어려워서 2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. 저희는 몇 분 걸렸죠? 40분. 오늘도 이렇게 컨텐츠를 위해서 돈도 아끼고 컨텐츠다. 전구를 잘 달면 결국 빛을 비쳤을 때 양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. 뭐 이렇게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봐볼게. 지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, 빛이. 지금 라이트가 뭔가 하나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잖아. 근데 아까는 이쪽이 너무 높았잖아. 맞아, 맞아. 전구가 이렇게 돼 있길래 전구를 좀 낮췄거든, 이렇게. 양쪽 전구가 제대로 꽂혀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우상향. 우상향하는 게 제대로 꽂힌 거라고. 잘 됐지. 양쪽 다 불이 들어왔죠? 전구 갈기? 성공! 서민재 씨는 대단하다.